안승찬 기자님, 예. 3프로 TV 백브리핑 시작하고 나서 네. 살 빠지셨다고. 여러분 한 달쯤 전에 안 기자는 정말 뽀얀. 아 살은 모르겠고 점점 껌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3프로 TV 시작하기 3년 전에 안 됐다고. 뽀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 미소년. 네. 다음에 자료화면 갖고 와서 3년 전 제 사진 몇 개 좀 띄워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3프로 TV가 이렇게 해롭습니다. 몹쓸 프로그램이네요. 네. 아주. 자, 오늘은 백브리핑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녹색, 녹색 채권인데, 채권의 법을. 예, 네. 예, 그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일당백 인터뷰에서 녹색 채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정말 녹색 채권이 발행도 많이 되고 정말 뜨겁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이게 한 2018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 발행 금액이 한 1조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134조가 넘었으니까 거의 100배 이상 지금 늘어난 규모고 3년 전에는 없었던 채권인데 거의 없었던 채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발행하는 회사도 그때만 해도 뭐 5개 그런데 지금 930개로 늘어났으니까 네. 조금 과장 못하면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녹색 채권을 지금 발행하는 다 사서 담으니까 예, 다 ESG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발행하는 건데 네. 그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녹색 채권이나 ESG 채권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린이엄이라고 하는 네.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래서 녹색 똑같은 회사가 그 우리는 이 돈을 받아다가는 꼭 녹색과 관련한 환경 관련 사업에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발행하는 채권은 녹색 채권인데 네. 그래? 그럼 너희들은 기특하니까 금리 1.8% 그렇습니다. 네. 똑같은 회사인데 저희는 뭐 그냥 운영비 쓸 거예요. 그래? 그럼 녹색 아니야? 아니 그럼 너희는 그럼 2% 임마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이자 더 내 이제 이런 이자 거죠. 더 내고 어차피 우리가 갚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녹색이나 ESG를 붙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싸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 금리를 조금만 줘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녹색 채권이나 ESG 채권이 많은 분위기인데 이게 문제는 이게 진짜 다 ESG 채권이나 녹색 채권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심이 남는 거죠. 그게 이제 왜 합리적인 의심이냐면 요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예, 요 보시면. 우리나라 3대 신용평가사들도 지금 녹색 채권 인증을 해줘요. 네. 현재. 근데 지금 한 70여 개가 넘는 이제 인증 신청을 받아서 인증을 해줬는데 한 곳도 안 빼놓고 전부 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던. ESG 채권에 대한 검사를 신용평가에서 해봤더니. 우리가 ESG 채권을 발행하려고. 근데 왜 이제 신용평가 할 때 신용등급을 신용평가 회사한테 매겨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너는 A등급, 너는 뭐 BB등급 이렇게 매겨주잖아요. 예. ESG 채권도 ESG 채권에 인증하는 사업자들한테 요즘은 이제 기업 이 신용평가사들도 그걸 다 하니까 우리 ESG 채권입니다 하고 신청 이거 검사해 주세요 하면 1등급에서 뭐 5등급, 2등급, 3등급 이 등급이 있어요. 채권들도 ESG 채권도 그 등급의 기준은 뭐예요? 기준도 있어요.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예. 뒤에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보시면 근데 한 군데도 안 빼놓고 전부 다 1등급을 받은 거예요. 네. 제일 밑에 있는 나이스 신용평가는 뒤에 이제 여덟 곳은 부합으로 돼 있는 건 1등급, 2등급을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만 네. 했을 때 전부 다 부합이었고 등급으로 바뀐 이유는 그러니까 전부 다 1등급이고 그러니까 네. 이게 아무리 ESG 채권이라고 해도 어떻게 전부 다 1등급을 받느냐 이거 좀 야 유소 진짜 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실제로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공기업하고 예. 대한항공이 둘 다 이제 나란히 ESG 채권을 발행했어요. 근데 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이니까 신용등급이 지금 AAA 등급이란 말이에요. 네. 최우량 등급. 예. 근데 대한항공은 BBB 플러스 등급. 사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둘 다 똑같이 ESG 채권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는 기사들이 조금 있던데 사실은 이 기사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기사가 약간 좀 포인트가 잘못됐다고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용등급하고 이 ESG 채권의 등급은 약간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은 일종의 상대평가로 해서 네가 이제 얼마나 빚을 잘 갚을 수 있는 회사냐. 신용 높으냐 아니냐. 아니냐. 네. 근데 ESG 채권은 그러니까 이게 ESG 채권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로 따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ESG 채권 등급은 얼마나 녹색이냐. 그렇죠. 얼마나 녹색이냐. 사실 그래서 신용등급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용등급 D가 돈 빌려달라고 하더라도
너 뭐 어디서 쓸 건데? 라고 할 때 이러이러 이렇게 쓸 거야 하면 녹색에 쓰긴 쓰네. 오케이, 녹색이니까 1등급.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랑 있어요. 저도 물어보니까 일종의 이제 신용등급은 내신 상대평가처럼 너는 공부 잘했네. 네. 1등급, 2등급 순서대로 등수대로 하는 거고 이 ESG 채권 신용 등급 등급이라는 건 일종의 절대 평가로 네. 봉사 점수 봉사 10번 하면 1등급. 어? 5번 하면 2등급. 네. 근데 그 절대 평가라서 기준만 맞춰서 가져오면 다 1등급 줘야지. 그렇지. 나 고등학교 다닐 때 나 1등급이었어. 야, 너 공부 잘했다. 아니, 봉사 1등급. 공부하고 관계없는. 공부하고 관계없는. 그런 거예요. 거죠? 그런 식이어서 그린 등급은 그런 것이다. 불가피하다. 그래서 신용 게다가 이제 이 신용평가사들이 ESG 채권 관련된 기준은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맞춰서 오는 거예요. 이 표로 한번 보시면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기준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나이스 신용평가의 경우인데 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아 예, 요겁니다.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주요 네 가지 기준이에요. 근데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한데 프로젝트의 적합성. 네. 이거는 예. 녹색 프로젝트에 하느냐, 녹색 아닌 거에 하느냐, 이거는 예. 녹색으로 볼 수 있는 거에 하느냐, 또 이제 조달한 돈을 거기에다가 거의 다 쓰느냐 아니면 찔끔만 쓰냐 그걸 하는 거고 뭐 그런 거겠네요. 네, 나머지 뭐 프로젝트 선정의 적정성, 자금 관리 적정성은 내부의 ESG 관리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선정이 됐느냐, 돈을 잘 쓰는지 내부적으로 감시할 때가 있느냐, 뭐 공시에 뭐 충실성 공시사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제 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느냐 여부는 여기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에만 맞추면 사실 다 1등급을 1등급 받을 수 나온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부 다 1등급이면 도대체 네. 무슨 차별화가 있느냐라는 약간의 그런 비판들이 있고 실제로 그래서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금리에 도움이 된다니까 다들 이걸로 하는데 특히 논란이 됐던 건 이런 거예요. 최근에 많이 하는 ESG 채권 많이 발행하는 데가 한국장학재단하고 주택금융공사거든요. 네.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주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녹색에다 쓸 일이 뭐가 있어서 뭘 아니요. 원래 거기도 채권 발행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장학금 주니까 학자금 대출 해준 걸 그 네. 대출해 준 걸 모아서 유동화하는 채권을 원래 발행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요즘은 ESG 채권이다 우리는. 왜? 아, 소셜. 우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려운 대학생들한테 돈 빌려주는 거니. 네. 주택금융공사도 마찬가지. MBS 발행하잖아요. 주택 담보로 잡은 거. 그거 이제 모아가지고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것도 원래 하던 일인데. 집 없는 분들 뭐에게 집을 그렇죠. 약간 의식주가 좀... 얼마나 중요하니 사회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사회적으로 안 중요한 소셜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회사채가 다 소셜이지. 여기가 다 지금 네. ESG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발행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아 이것 좀 원래 계속 하던 거를 어떻게 갑자기 ESG 채권이라고 나왔다고 다 이렇게 바꿔도 되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고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아무래도 뭐 금리가 싸게 그치 ESG 발행하는 쪽은 금리 싸니까 당연히 뭐 그래요? S라고 그거, 얘기하면 그럼 싸다고요? 그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다 1등부터 주니까 서류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만 내면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비싼 금리인데 싼 금리 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사가는 기관들은 그럼요 그런 ESG 채권은 ESG 채권 담으라고 그러니까 담으라고 맞춰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맞춰주니까 다 가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ESG 채권에 약간 걱정되는 건 예를 들면 이렇게 발행이 잘 됐어요. 1등급 받아서 ESG 채권 발행했는데 사후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자율 공시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녹색에 썼는지.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는 완전 자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이거를 뭔가 강제 조항을 둬서 실제로 잘 안 썼으면 뭘 뺐든지 나중에 돈을 더 내게 하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좀 시니컬하잖아요. 네, 의심 많죠. 그러니까 의심 많음. 정상적인 분야도 항상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데, 아이 그린은요. 네. 아마 나는 진짜 내 체질에 안 맞아. 느끼실 거예요. 이제 제가 하는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네. 그래 이 프로 저 그린하고 그린 굉장히 시니컬하지. 네. 그러니까 뭐 하나 들여다보면. 제대로 별로 없어요. 이게 취지 자체는 이제 네. 녹색으로 좀 자금이 녹색으로 가자는 취지여서 뭐 취지 네.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만 아 지금 막 너무 초창기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린워싱. 그 녹색 채권을 발행하려면 네. 이 회사가 정말 그린한 친환경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면
그런 회사가 이제 앞으로는 ESG 리스크를 잘 견뎌내고 새로운 네. 트렌드에 맞춰갈 거라고 본다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네. 신용 등급을 매길 때 그걸 가중치를 넣어서 그래서 뭐 A뿔인데 녹색이야 심지어 그럼 A++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거는 말이 되죠. 그렇게 해서 깎아주는 건. 그런데 똑같은 회사의 회사채인데 용도가 녹색이면 더 싸게 주고 용도가 녹색이 아니면 더 많이 받으면 네, 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갔는데 너 이 집에서 회사 열심히 다닐 거야? 네. 그럼 싸게 주고. 네, 네. 너 이 집에서 회사 열심히 다닐 거야? 그럼 다녀봐야 알죠. 그럼 너 비싸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ESG 관련된 펀드도 그 금융당국에서 한번 불렀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ESG 한 50% 이상은 담아야 ESG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잘 안 닫고 그냥 ESG 주식 펀드도 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ESG 펀드냐. 네. 그래서 주의도 한번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은 조금 제도가 애매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도를 강화시키려는 분위기는 있어요. 네. 실제로 강화되면 조금 버블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논란들이 좀 슬슬 있다. 예. 정말 이제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아니, 녹색 채권이 뭐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적 질문이다가 네. 이제 알게 되니까 네. 이 친구들 보게 잠깐 일로 와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는 거죠. 예. 네. 자, K-팝 뉴스 좀 들어 같이 들어 봅시다. K-팝 얘기는 재밌어서 들고 와봤는데 네. K-팝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 에디터, 예. 총괄 프로듀서가 있잖아요. 이 양반이 한류 수출의 3단계라는 거를 얘기해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10년 전 일이에요. 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이수만 프로듀서가 2011년에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에서 찍었던 사진. 아, 그때 이야기할 때 그 사진이다? 네, 보도된 사진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수만 프로듀서 사진 같은 거는 굳이 자료화만으로 다 아는데. 저정도 아는데. 그러네요. 굳이 뭐 저런 걸로 성의 표시하지는 마시고 관련 있는 걸로. 네, 네. 어쨌든 그 현장 사진이에요, 이게. 네. 근데 그때 기조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한류 수출의 3단계론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이슈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1단계는 뭐냐? K-팝을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가 네. K-팝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만들어서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단계. 그러니까 예전에 가수 보아 네. 뭐 이런 가수가 일본에 나가서 직접 진출하고 하는 게 이제 한국에 예. 만들어서 일본으로 진출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1단계였고 2단계는 뭐냐면 외국의 회사하고 합작을 하거나 해외 인력을 이제 같이 들어와서 짬뽕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K-팝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단계예요. 예를 들면 걸그룹 멤버 중에 뭐 블랙핑크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그렇죠 블랙핑크 예, 예. 사진 이거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블랙핑크 네.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그 멤버가 리사라는 멤버인데 이게 태국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룹을 만들 때 외국인들을 그 시장을 겨냥해서 네, 한 명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트와이스 뭐 이러면 대만 일본인들도 이렇게 넣어서 걸그룹을 네. 같이 만들고 약간 다국적 느낌이 들도록 아예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K-팝을 만드는 게 이제 2단계였는데 아예 잘했네 3단계가 뭐냐면 이 그때 이수만 프로듀서가 얘기했던 3단계가 뭐냐면 아예 현지에서 현지 사람들을 모아서 현지어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K-팝 느낌이 거의 안 나죠 근데 그 플랫폼을 만드는 플랫폼은 한국식으로 한다 플랫폼? 플랫폼 한국식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예. 그때 메이드 인이 아니고 메이드 인 바이로 가야 된다 앞으로 한류 수출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니쥬라는 일본의 그룹이에요. 네. 니쥬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죠. 니쥬 그룹이 동영상을 제가 한번 준비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지금 동영상이 곧 나올 텐데 이 니쥬라는 그룹이 이런 거예요. 이게 보시면 제가 원래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네. 저작물에 걸린다고 해서 음악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우리나라 걸그룹하고 비슷하잖아요 음악은 안 들어도 거의 80% 충분해요 네. 그런데 이 전원 다 일본인이고 일본에서 지금 뭐 상반기에 차트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인데 예. JYP 엔터테인먼트랑 국내 그 기획사가 소니 뮤직하고 만든 방식인데 이제 네. 딱히 K-팝의 전형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오디션으로 해서 뽑고 네. 그 오디션을 다 중계하고 그리고 그 한국식으로 소위 이렇게 막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그래서 딱 걸그룹을 만드는 이런 스타일로 만든 거거든요. 네. 이게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해외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중국의 웨이션 V 준비 많이 하셨네요. 웨이션 V라는 중국의 보이그룹인데 전부 다 중국 사람이에요. 웨이션 V. 예. 예.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현지에서 중국인들을 모아서 이것도 똑같이 오디션 거쳐가지고 네. 막 훈련시켜서 이렇게 만든 보이그룹. 이 중국에서 인기가 좋다고 하고 뭐 방탄소년단이 있는 뭐 하이브도 미국에서 지금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같이 현지 보이그룹 만드는 오디션 진행할 예정이고 뭐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순만 프로듀서가 얘기했던 이제 3단계로 지금 이미 진입이 되고 있다. K-POP이 예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추출하는 단계가 아니고 우리는 플랫폼만 보내고 네. 현지에서 하는 뭐 그런 단계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는 외국하고 진짜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 주로 이제 그 기획사들의 중심은 네. 예전에는 길거리 발타. 길거리 가는데 누가 이제 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네. 뭐 어, 넌 왜 이렇게 잘하니? 나하고 인 좀 같이 해보자. 나 인 좀 해보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어, 넌 너무 잘하네. 네. 한국 방식은 정말 그야말로 길러내는 방식. 아. 그러니까 오디션이라는 걸 통하지만 아주 가능성 있는 애를 선발해서 오래 길러내는.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한국식 방식을 일종의 공장 제작하듯이 제작진 방식이라 되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러니까 계속 재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들어내고 저렇게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신 분들도 네. 또 이제 이분들입니다. 그럼 또 다시 긍정적이 되고. 그래서 뭐 너무 자유가 없다. 너무 이제 학대한다. 뭐 이런 해외에서는 그렇게 비판도 하고 하는데 네. 아무튼 한국이 굉장히 독특한 그 문화고 이게 시스템을 만든 거여서 네. 지금까지는 하여튼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1단계는 우리가 만드는 거 그냥 해외로 팔아보는 게 1단계. 네. 네. 2단계는 우리가 만드는데 거기에서 해외 출신 멤버들을 끼워 넣는 예. 2단계. 3단계는 우리가 직접 해외에 가서 네. 그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거. 예. 아예. 3프로 TV는 2단계네요. 우린 2단계예요? 어. 예. 그 뭐 특파원 출신, 잠시 후에 나오시는 그 미국 유학파 출신 어혜진 네. 소장님 이런 네. 분들 이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아, 우린 3단계로 이제 가야 되겠네요. 동남아시아로 진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남아시아. 그거 아세요? 이수만 프로듀서가 네. 이러면 이제 2프로 나이 나오는데 네. 유열, 이수만, 이문세 이렇게 세 명이 딱 묶여서 네. 마삼 트리오라고 불린 적이 있었어요. 몰라요? 네,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 여러분 모르십니까? 유열, 이수만, 이문세. 마삼 트리오요? 네, 그분 세 분들 사진 이렇게 딱 검색해 보시면 아 비슷하게 생겼구나. 아 얼굴이 약간 마 말처럼 예. 생겼다고. 아 재미 없었나 봅니다. 자, 주인약 백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해담 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과 함께 중국의 사교육 시장, 중국 정부가 그렇게 뭔가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 네. 중국 사교육 시장이 어땠길래 그러느냐에 대한 조금 더 밀착된 현지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